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역 개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상한 분들이라며 무시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을 MBC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이 발언 하루 만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는데 원래 비공개 회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이범석 청주시장 발언은 취재진이 보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공개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소양이 이상한 분들이 조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규모고. 청주 오송 지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언을 들은 주민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도 뜻이 다른 소수라도 무시해선 안 된다며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인정한 이 시장의 시의회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만나지 않거나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언이나 언행이 결코 우연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범석 시장은 하루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빠른 개명을 요구하다 과도하게 표현한 것 같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의하고 토론하는 건 원래 비공개였는데 공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부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원래 이게 비공개 회의로 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뭐 또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비공개 회의에선 해도 되는 발언인가 묻자 역시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도 사실은 좀 나오지 않아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은 좀 제가 과도하게 표현한 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반대 주민과의 면담에 대해선 주장을 다 알고 있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거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송역 개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언 당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추가 반대 서명 운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진정한 사과라면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행동은 그동안 모든 존재를 부인했던 반대 주민들과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민선 8기 들어 속도를 냈던 오송역 개명이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암초를 만난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